본인은 어렸을 때는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네. 예? 아이고, 고생고생 많이 하셨네요, 어렸을 때. 그런데 이제는 폈잖아요. 예. 지금은 살만하시고, 아이고, 근데 본인은 저기 뭐야, 성향이 오뚜기고, 오뚜기. 오뚜기가 잡초라고 표현해야 되죠? 밟으면 밟을수록 일어서는 잔디 같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고집도 진짜, 뭐랄까.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아주 보통 고집이 아니야. 꽂히면 아주 작살을 내야 되는 성향이야, 갖고 있어. 그래서 본인한테 꽂힘을 당하면 안 돼. 맞죠? 예, 맞아요. 맞으시다고 말씀하셔야지 제가 그 다음 게 나와.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안정적으로 돈좀 갖고 사시네. 에휴, 많이 없지는 많진 않아도 없진 않아. 옛날 생각해보세요, 옛날을. 예. 아이고, 지금 뭐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아, 제가 지금 저는 이제 피부 마사지 일을 네. 10년 넘게 오래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지금 요번 달에 제가 이제 조금 뭐저 크게 투자 안 하고 할수 있는 조건이 있어가지고 지금 시작하게 되었어요. 네, 크게 투자를 안 하시는 거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작게 들어가는 거예요? 크게 투자 안 했어요. 왜냐면 그러면 하세요. 지금 네,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일을 벌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좀 남다르셨네? 할머니가 남다르셨다고. 맞아요, 안 맞아요? 남달랐단 말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네 기운을 많이 갖고 계시고, 아주 그냥 여장부? 우리 엄마를 말하는 거죠. 예. 아, 엄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장부. 남다르시고 아주 그냥 아, 본인이 엄마 성향을 많이 닮았잖아. 맞잖아요. 자식 중에 제가 제일 닮았죠. 예, 제일 많이 닮았다고 하고, 엄마가 뭐 장사하셨어? 아니요, 장사 같은 건 아니었고 그냥 직장 다니셨죠. 직장 다니셨어요? 엄마 장사를 하셨어야지 크게 저거 했을 텐데. 그러면 자식들이 돈 걱정을 안 했을 건데, 엄마는 그런 사주야. 근데 저한테 자식이 있는데 자식복은 어때요? 괜찮나요? 자식 복이요? 그러니까 자식 덕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잘 자랄 수 있는지가 궁금한 거죠. 건들지 마세요. 알잖아요, 제가 뭔 말을 하는지. 아시죠, 본인은? 예, 건들지 마세요. 좋은 말만 해주시고요. 자꾸 말씀을 하시면 본인은, 바른 말을 하고 정확한 말을 한다고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요, 다 잔소리고 다 간섭이야. 그래서 트러블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냥 냅두세요. 그냥 좋은 말만 해주시면 잘 자라요. 예, 근데 자꾸 좋은 말 한다고 해서 자꾸 똑같은 말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그것도 잔소리라고. 아이는 건들면 안 돼요. 옆으로, 저기 뭐야, 뭐가 난다 그래야지? 건들면 뭐가 나는 성격이에요, 아이가. 예, 그러니까 칭찬만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부모가 자식한테 말을 안걸순 없지만 그렇죠. 가급적이면은 조금 자제를 좀 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예.